안녕하세요. 행복한 바오밥입니다. 이번에는 내공이 어디 숨었지? 라는 게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공이 어디 숨었지는 주사위에 나온 숫자만큼 구멍을 눌러 게임판 아래에 숨겨져 있는 공을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구성물을 살펴볼게요. 이렇게 이 부분을 열면 막대기 1개, 주사위 1개가 들어있습니다. 바로 위쪽은 게임판이 되겠고요. 게임의 규칙은 간단합니다. 제일 어린 사람이 선이 되고요. 선은 게임판을 흔든 후 테이블 가운데에 내려놓습니다. 게임판을 흔들면 공이 새로운 장소에 숨게 됩니다. 선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며 한 명씩 주사위를 던지게 될 건데요. 주사위에 나온 숫자만큼 막대기로 구멍을 눌러 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공이 숨어있는 구멍을 찾았다면 삑 소리가 납니다. 이런 식으로 주사위에 나온 숫자만큼 막대기로 구멍을 눌렀을 때 삑 소리가 나면 게임에서 이깁니다. 공을 찾지 못했다면 다음 차례의 사람이 주사위를 던지고 구멍을 눌러봅니다. 이렇게 공을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차례가 돌아가며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때 공을 찾아 게임이 종료될 때까지는 게임판을 흔들지 않는다는 점 잊지 말아주시고요. 새로운 게임을 진행하고 싶으면 선의 왼쪽 사람이 선이 되고 게임판을 흔든 뒤 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라진 삑삑이 공을 찾아내는 내공이 어떻지? 어떠셨나요?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